지금 내일 공연 리허설 하러 갔어요. 조금 이따 다시 온답니다. 여러분, 우리 이제 임희경 교수님, 우리 저 벨라비타에서 소문난 이제 유명한 강사신데, 제 유익하다는 뜻이 유익하다. 이분한테 배우면 금방금방 가르쳐 주시고, 찝어내시고, 고쳐 주시고. 두 시간 동안 혼자 노래 탁 불러가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. 네. 아니, 저는 감동의 도가니였어요. 여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정재건 대표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다니, 그 다음에 유승원 대표님이 가성이 드디어 나오고, 그리고 제가 10년 지기 이예정 대표 10년 전에는 완전히 음치였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. 완전히, 그러니까 정말 다 달라지고 정말 다 좋아지고, 너무 훌륭합니다. 그래서 감동. 제가 벨라비타 다시 한번 또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낍니다. 네. 이제 오늘이 유익함이었다면 다음 주는 좀 즐거운 이벤트가 고성현 뮤지컬처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스처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 지도를 할 때도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쯤 이렇게 나면 미리 이제 꼭 해야 되겠다, 난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한 대여섯 분 계셔가지고, 나머지 몇 분은 여러분이 또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는 아마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의 가수가 가리키는, 정말 오늘도 잘 하셨지만 다음 주는 정말로 벨라비타 선배들이 이 강의 때문에 등록금 낸 게 하나도 안 아깝다 라는 말을 다음 주 강의가 합니다. 다음 주에 그러니까 노래를 안 불러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박수치고 응원하고, 여러분 나중에 공연 때 우리 멤버들이 노래 부르면 박수치고 응원하고,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. 벨라비타 무기 전체로 해서.